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6.7MHz 청주불교방송의 무명을 밝히고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이신 일봉스님과 함께하는 경전공부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경전공부 함께하시죠. 안녕하세요. 관음산 자비정사 서일봉입니다. 옛날 어느 한 수도승이 마조 스님을 찾아왔어요. 그러자 마조 스님이 어찌 나를 찾아왔는고 물었어요. 그러자 그 수도승이 예, 불법을 찾으러 왔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아, 그랬더니 마조 스님께서 아, 어리석은 놈아, 내 보물창고는 어디에다 두고 여길 찾아왔는고? 그러자 스님이 예? 무슨 이놈아, 너는 좋은 집을 놔두고 돌아다니고만 있질 않느냐? 불법 따위는 찾아서 무얼 하는고? 그 후에 그 수도승이 약 6년여 동안 공부를 하고 책을 남겼는데 마조 스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월주에 커다란 진주가 있다, 그 빛은 자유자재에서 비추지 않는 것이었구나 라고 하셨어요. 대부분의 우리는 행복을 찾아서 밖의 것만 탐하기 때문에 행복을 못 찾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알고 보면 자신이 가장 큰 적은 자신이고 가장 큰 은인도 자신이라는 생각이에요. 지옥 또한 자신의 마음에 있고 극락 역시 자신의 마음에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자신의 본 마음을 뺏겨서는 아니 된다는 생각이에요. 우리는 흔히들 손가락에 조그만 상처가 나도 약을 바르고 밴드를 붙이고 아프다고 난리가 아니에요. 또한 혹여 누가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낸다라고 하면 화를 내기도 하고 싸움도 할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몸을 아끼는데 그 몸을 아끼는 것처럼 마음을 아끼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는 생각이에요. 하지만 마음도 분명히 상처를 입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자신을 이길 수가 있고 자신의 행복도 찾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린 매일 마음속에 행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분들은 없어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행복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 그리고 또한 우리는 마음의 영혼부터 깨워야 한다는 생각이. 혹여 우리가 새장을 청소해 준다고 해서 새장에 갇혀 있는 새가 얼마나 좋아하겠는가 하는 생각이에요. 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과연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이에요. 혹여라도 그 새가 푸른 창공을 날고 싶어 한다면 새장의 문을 열어주어야 할 것이에요. 어찌 보면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만들어 놓았던 예절, 법, 또 이런 것까지도 정신적인 어떤 족쇄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마음에서 우러나온 어떤 순수한 기쁨이 없다면 소용이 없고 많은 재능과 건강을 가지고 있다 해서 마음이 병들면 그 삶은 또한 무의미한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은 스스로의 마음에서 맞는다는 것이에요. 옛날 어느 한 고승이 두 제자와 길을 가는데 드로리가 날아가는 것이었어요. 그러자 스승이 지금 막 날아간 것이 무엇인고? 하니까 제자가 하나가 예, 드로리입니다. 어디로 갔느냐? 그랬더니 멀리 갔습니다. 스승이 그 대답한 제자의 귀를 바짝 이렇게 잡아 당겼어요. 그랬더니 제자가 아 스님 왜 이러십니까? 그랬더니 스님께서 야 이놈아, 드로리가 아직 여기 있는데 어디로 갔다는 게냐? 그 순간에 그 제자는 깨달은 바가 있어서 스님께 큰 절을 했어요. 그런데 또 옆에 하나 있던 다른 제자가 스승에게 여쭈었어요. 스승님, 저는 저 행자보다 더 오래전에 출가를 했는데 어찌 저에게는 깨달음을 안 주십니까? 그러자 스님이 허 이 녀석아,
깨달음은 네 스스로 얻는 것이 아니더냐. 그렇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무대여요. 우리 인간은 어찌 보면 배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역할을 하고 또 어떻게 연기를 하느냐, 이런 것은 전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생각이에요. 우리가 잘 살고 못 살고 또한 기쁘고 슬프고 행복하고 불행하고 이런 것들은 모두 자기 자신이 스스로 만든다는 것이에요. 세상에는 돈이나 명예, 권력 등 없는 것이 없어요. 또한 누가 차지하지 말라고 말리는 것도 아니고 제발 망하라고 비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스스로 능력이 부족해서 차지하지 못하고 얻지 못하고 누리질 못하는 것이, 그러면서도 남을 원망하고 남의 탓을 하고 이런 경우가 적지 않지요. 오늘은 우리 불자님들과 행복하고 불행한 이유와 원인, 또 성공하고 실패하는 이유와 방법을 찾아서 날마다 행복함을 만드는 연기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진리로 행복을 심어주는 청주 BBS 분류방송 무명을 밝히고의 경연결이 제79회차 반야의 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관음산 자비정사 서일부입니다. 연기의 이론이다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인과 연의 결합이에요. 즉 원인과 조건의 응용이지요. 이런 것들이 바로 과를 발생시킨다는 인연설인데, 바로 원시불교, 근본교설 이런 데서 가장 조직적으로 우리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 12연기설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일반적으로 자방경에서는 연기법은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나오든 나오지 않았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부처님이 이 세상을 만든 것도 아니고 창조하신 분도 아니에요. 단지 이 세상에 태어나셔서 당신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세상에 있던 모든 진리를 터득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부처는 이런 것을 관해서 깨달음을 열고 또 중생을 위해서 이 법을 계시한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암경에서는 12연기를 범부로서의 어떤 유정의 생존을 구성하는 12요소, 즉 무명, 행, 식, 명색, 육입, 촉, 수, 애, 취, 유, 생, 노사,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인해서 저것이 생기고, 이것이 없을 때 저것이 없고, 이것이 멸할 때 저것이 멸한다라고 하는 상의 상대적인 관계를 설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모든 중생들은 어떤 실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자연의 인연으로 오온, 즉 색, 육신 이런 것과 수상행식, 정신적인 어떤 요소, 물질적, 정신적 요소가 거짓으로 화합을 해서 이루어졌고, 이 정신과 물질을 결합시키는 힘이 곧 업이다라고 하고, 이 업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생멸이 태어나고 죽음이 계속된다라고 하는 것이, 나무에 불이 붙어 있어요. 이때 바람에 의해서 어떤 다른 나무로 번져가지요. 또 우리도 우리가 죽고 나면 육체와 정신은 없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어떤 신구의 이런 삼업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다른 생을 일으키고 만들고 또 죽어가면서 이게 다시 또 계속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곧 중생의 생사윤의 원리고, 이와 같이 모든 중생이 업력에 의해서 바로 과거, 현재, 미래 3세에 걸쳐서 끊임없이 생사윤회하는 양상을 우리는 12단계로 나누어서 관찰한 것이 바로 12연기법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보편적으로 뭐 조상님이나 어떤 부모님 다 돌아가셔도 그 성씨를 계속 써요. 쭉 대대손손 씁니다. 그리고 생긴 모양, 또 생긴 습관, 배운 습관, 나도 모르게 드는 습관, 또 어떤 유훈들, 가르침, 정신 이런 것들이 남아있어가지고 후손을 만들고 후손을 가르치게 돼요. 이것도 윤회죠. 또한 식물도 이렇게 인용해보면 씨앗을 심어서 싹이 나서 자란단 말이지. 그러면 꽃을 피우고
그 꽃이 지면서 열매나 씨를 남기고 그 씨가 다시 원인이 되어가지고 새로운 싹을 만들어서 꽃을 만들고 또다시 새로운 열매를 맺게 하는 이치. 이런 것들이 바로 계속 윤회하는 것인데 이 윤회의 시작이 무지해서 일어난다. 그래서 무명이라고 그래요. 또 이것이 행을 하고 이것이 어떤 시계작용이 형성이 되고 시계작용이 정신과 육신의 형성이 되고 이것이 바로 육입 또는 감촉을 느껴서 촉 또한 수감각 그 다음에 어떤 사랑하고 취한다 해서 애, 취, 그 다음에 형성이 됐다 해서 유, 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태어남이 있다 해서 생, 이 태어나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생자 필멸이라 죽는다 해서 늙고 죽는다 해서 노사. 이렇게 해서 12단계의 어떤 과정을 거쳐가면서 생멸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연기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받고 번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하는 모든 원인은 어디에 있냐? 무명해서 그렇다. 알지 못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응? 어떤 분들은 아이고 저 결혼 괜히 했어요.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확실하게 신랑이 행복하게 해줄지 불행하게 해줄지 알기만 하면 뭐 고민할 것이 없죠. 애초에 결정을 내렸으니까. 이 전부 우리가 만들어지는 모든 일상의 걱정과 관심이 다 무지해서 무명해서 밝지 못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12단계 첫 번째가 무명인데 무명은 보편적으로 사물에 있는 그대로를 보지 못하는 불여실지견이다. 그 진리에 어두워서 사물의 도리를 바르게 알지 못하는 우치다. 어리석음이다는 얘기. 이 무명한 생각이 일체 번뇌를 만들고 또 번뇌로 인해서는 악업을 짓고죠. 모르니까 번뇌를 만들고 또 악업을 줘요. 또한 악업을 말미암아서 고통의 결과를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문명이라는 것은 일체 번뇌 근본인 동시에 악업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어떤 분들은 남들한테 돈을 빌려주고 못 받는다고 고민하고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안 줄지 줄지 확실히 미리 알았다 하면 그런 고민 안 해도 되잖아요. 이것도 결국은 줄지 안 줄지 확실히 모르고 빌려주어서 줄 것인 줄 알고 주었다가 안 주니까 번뇌하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이게 또 무명하기 때문에. 또 어떤 분들은 하는 일이 잘 안 풀린다 그러는데 애초에 풀릴지 안 풀릴지를 확실히 알면 시행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자식 네 다음에 태어났는데 속을 썩일지 성공할지 실패를 할지 알면 미리 알면 그죠?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흔히들 팔자에 살아간다라고 하는데 그럼 대략 요즘 또 날 잡아서들 많이 낳더라고요. 그럼 날까지 잡았으면 언제쯤 난다 그럼 언제쯤 수술해서 날 것이다 알면 팔자에 의하면 그 인생이 다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건 문제 일으키겠다 공부 몇 등 하겠다 답이 다 나오는데 응? 속 새기는 자식인 줄 미리 알면 안 날 거 아니에요. 그죠? 모르니까 안 되는 얘기예요. 어떤 다시 보면 결혼 문제 돈 문제 하는 일의 경영 문제 결국은 전부 자신이 무지하고 무명하기 때문에 번뇌와 고통을 만들고 이것이 바로 악을 받게 되는 원인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또 우리는 흔히들 자신이 최선을 다했다 해서 왜 나는 성공이 안 되느냐 왜 나는 목적을 못 이루느냐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무리 최선을 다했다라고 해서 그것을 이룰 만큼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도 하고 또한 보편적으로 성공이나 어떤 목적을 이루는 것은 거기에 따른 원인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그냥 형성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도 자신의 능력은 생각 못하고 우리는 전부 남의 탓을 하잖아요. 팔자 탓하고 조상 탓하고 바로 잘 안 된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이 잘 모르는 잘 안 될 만한 원인을 만들었기 때문에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원인 바로 무지에서 그렇다 무명에서 그렇다 몰라서 그렇다 그래서 연기이치는 무명으로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이러한 것이 원인이 돼서 우리는 보편적으로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없애야 돼요. 무명을 찾아서 뭐가 어두운지. 그런데 이 무명이 무명한 줄을 몰라요. 우리는 어리석은 줄 몰라요. 부처님 말씀에도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어리석은 줄 모르는 사람이 어리석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어리석은 줄 몰라요. 가장 자신이 똑똑한 줄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무명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자기가 똑똑한 줄 아니까 옳은 줄 아니까 어떻게 돼요? 행을 한단 말이에요. 무명이 행을 해요. 가만히 있으면 속된 표현으로 중간이나 가는데 행을 하다 보니까 자꾸 사고를 치는 거예요.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돈을 받을 수 없는 줄 모르고 주지요? 주는 게 행위죠? 또 자식이 속을 세일 줄 모르고 낳지요? 저 남편이 나한테 실망을 줄 줄 모르고 결혼을 하잖아요. 사업을 해서 망할 줄 모르고 하지 않아요. 한단 말이에요. 돈을 벌 것 같으니까 일을 벌려요. 문명이 행을 해요. 바로 두 번째는 12연기 두 번째는 행입니다. 행인데 이 행을 갖다 우리는 동작, 행위, 행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무명을 근원으로 해요. 무명을 어둠을 근원으로 해요. 감각 등 어떤 여러 가지를 발생시키는 신구의 삼업의 조작을 말하는 것이 그죠. 몸이나 입이나 뜻으로 이런 삼업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행동을 하는 것이에요. 또한 이것이 어떤 연을 따라서 모여서 일어나기도 하고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 없어지기도 하는데 이것이 바로 항상 변화해서 생멸하는 유위법을 만드는 것이죠. 유위다 하는 것은 번뇌가 있다 하는 것이 유위예요. 유루, 유위, 아직 번뇌가 있다. 무루, 무위, 번뇌가 없다 하는 것이에요. 바로 번뇌를 만드는 이치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어때요? 자신이 어떤 다른 사람을 욕을 했어요. 욕을 했는데 그 욕한 것을, 내가 욕한 것을 들은 사람이 그 욕하는 대상자한테 가서 아, 그 사람이야, 네 욕 얼마나 하는지 하더라야. 이러면 어때요? 자기가 그 얘기 들어준 사람한테, 자기 얘기를 들어준 사람한테 왜 쓸데없이 비밀로 하라 그러는데 가서 얘기를 해가지고 입장 곤란하게 했냐고 막 이러지 않아요? 근데 세상에 비밀이 어디 있어요? 자기가 애초에 안 하면 되는데 자기는 해놓고 왜 전했냐고 또 그 사람을 나무라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문명이 행을 하기 때문에 그래. 그 사람이 안전할 줄 알고 했는데 어떻게 안전해요? 그죠? 문명 무지가 움직여서 그래요. 행을 해서. 그러니까 절대 우리가 자기가 직접 본 거 아니면 얘기하지 말고 직접 본인한테 들은 거 아니면 얘기를 말아야 돼요. 자기가 얘기를 해놓고 왜 전했느냐 이거 탓할 것이 없어요. 또한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자기만 보면 자기를 무시한다 이러고 어떤 사람은 자기를 굉장히 존중해준다 이러는데 상대방이 괜히 자기를 무시하고 괜히 존중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신구이 세 가지를 통해 가지고 존경받을 만한 원인 어떤 행을 하다 보면 존경을 받게 되는 거고 무시를 받을 만한 언행을 하다 보면 무시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행에 따라 들어가요. 업력이 돼서. 그러면은 괜히 나는 뭐 다른 사람이 우습게 한다. 다른 사람이 날 괜히 좋게 대해준다. 어떤 사람은 나만 보면 인상을 쓴다. 어떤 사람은 나만 보면 시비를 걸고 어떤 사람은 나만 보면 미워하고 이게 괜히 오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지나가다가요 우리가 뭐 날아가는 돌에 맞는 것이나 새가 지나가다 새똥이 내 얼굴에 떨어지는 것 머리에 떨어지는 것 하나조차도 원인 없이 괜히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만한 어떤 이유가 다 있기 때문에 연기 이치에서 온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행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행이나 말이나 이런 것들이 내면으로 들어오게 되죠. 아, 저놈은 나쁘다. 아, 저놈은 좋다. 아, 저놈 무슨 말을 저렇게 하느냐? 무슨 놈 행을 저렇게 하느냐? 하면서 내 마음에 어떤 뭐가 생기냐면 생각이 생겨요. 이 생각, 식이 생기는 거예요. 바로 세 번째, 12연기 세 번째가 식이에요. 식. 의식이 생긴단 말이죠. 외경을 식별, 요별하는 인식작용이에요. 곧 마음의 작용을 가르쳐서 붙인 이름이 식인데, 이 경에 대해서는 우리 내식이라고 그래요. 마음속에 생겼기 때문에 아, 저놈이 내 말을 전했어? 아, 저 녀석이 나를 우습게 봐? 이런 어떤 것이 내 마음이 형성이 됐단 말이죠. 이게 식이에요. 이 앞에 행업으로 인해서 모태로 들어가는 탁태의 처음 생각, 바로 내 마음에 처음 생기는 작용. 대승소승에서 한결같이 육식을 굉장히 주장을 하는데 육식이라는 것은 냉정히 보면은요 우리가 육근이라 그러죠. 안입이 설신이 또는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육경이 있어요. 색, 물질, 소리, 향, 냄새, 맛, 감촉, 법 이런 육경에 대해서 요별작용을 해요. 뭐가 요별작용을 하냐. 보고, 견, 듣고, 문, 후, 느끼고, 미, 맛, 촉, 감촉이죠. 지, 알고 이런 어떤 요별작용하는 것들이 형성이 되면서 식이 생겨요. 눈에는 눈에 식이 생기고 또 안입이 설신이가 각 육근이 육근에 눈기 코요 몸뜻이 식이 생겨요. 자기 어떤 심식이 생겨요. 이것을 갖다 우리는 식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면 어떤 자식들이
부모가 말하는 모습, 행동하는 모습 그대로 배우잖아요. 너 앞으로 이렇게 행동해라, 이렇게 말해라, 이렇게 느껴라. 어떤 사람 뭐 말하는 표정이나 어떤 습성까지도 다 똑같이 닮지 않아요? 어떤 사람 뭐 흥흥 하면은 또 자식들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변하고 이런 것들이 것들이 바로 어떤 연기의 장 보이지 않는 정신적 육신적인 그런 씨앗이 근본이 돼서 전파가 돼서 시계작용해서 나온다는 것이에요. 또한 존경을 받든 무시를 당하든 간에 행에 따른 어떤 시초의 마음 작용을 우리는 시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또한 선입감 아 저놈은 나빠 저놈은 좋아 저놈은 훌륭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한 번도 처벌하지 않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저 사람이 좋아 그러면 아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구나 하는 시기 생기고 저 사람은 고집불통에다 아주 그냥 너무 못됐어 하면은 그 사람하고 한번 겪어보지도 않고 나한테 피해를 한 번도 입힌 적이 없는데도 아 그 사람 못된 사람이구나 하는 어떤 선입감이 생겨요. 이 선입감의 행업에 대한 최초인식의 마음작용 이런 것들이 우리는 시기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물론 12연기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오늘 시간 지나면 다음에도 하고 해서 여러분들 쉽게 제가 이렇게 풀어서 말씀은 드리겠지만 사실 이게 전하는 것도 쉬운 것은 아닙니다. 다음 이제 네 번째가 12연기 가운데 네 번째가 명과 색인데 명색인데 명색이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합쳐진 것이 명색이에요. 아, 우리는 이제 명이다라고 하면 심적인 작용으로서 어떤 정신작용을 나타내고 색이다라고 하는 것은 물적인 것으로서 물질적 부분 즉 육신을 나타내는 것이죠. 우리가 오온이라고 흔히 하는 오온 가운데 색 수상행식 가운데 색은 물질이고 육신을 나타내요. 그 다음에 수상행식은 감수작용이고 상상작용이고 행동작용 의식작용이고 정신작용에서 나오는 것이 사오는 바로 정신작용에서 나오는 명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색이다 하는 것은 바로 육신작용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해요. 흔히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우리는 다 명색을 갖추고 있는데 우리 몸에서 어떤 명만 있다라고 생각하면 수상행식만 있는 것이에요. 정신작용만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몸에 육신이 없이 정신작용만 있으면 그게 뭐예요? 귀신이에요. 귀신. 반대로 색만 있고 명이 없다. 수상행식이 어떤 온 가운데 사온작용이 정신적 작용이 없고 육신만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걸 뭐라 그러죠? 시체를 얘기하죠. 시체. 시체는 정신이 없잖아요. 마음이 없잖아요. 육신만 있어요. 응? 또한 육신이 없고 정신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귀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과 정신이 합쳐있을 때 명색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바로 시계작용에 의해 가지고 어떤 형성되는 육신과 정신의 그런 과정을 우리는 명색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색오는 형체가 있고 부서짐이 있는 물체이고 또 우리가 명온이다 하는 것은 바로 정신작용을 나타내는 것인데 어떤 태내에서 우리가 신심이 점차적으로 발육을 하긴 하는데 아직 오관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 이것을 우리는 명과 색으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명의 작용은 어떤 게 나오냐면 누구를 사랑한단 말이에요. 누구한테 베풀어요. 아, 누가 미워요. 누가 엄청 좋아요. 아, 저 사람 나빠 하는 어떤 마음의 작용 이런 것이 명의 작용이에요. 아, 저 사람 나빠 저 사람 좋아 사랑해 자비로워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명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그런 어떤 명의 작용에 의해서 저놈은 내가 욕을 해줘야지 욕을 해주고 칭찬을 해줘야지 칭찬을 해주고 내가 굽혀야지 내가 이겨야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좋은 말 나쁜 말 행동들의 어떤 작용 이런 것이 색의 작용이에요. 색의 작용은 바로 몸과 입에서 나오는 것이고 명의 작용은 바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오관이 만들어지기 전에 임신한 분들 태교하잖아요. 태교. 아이를 갖고 나면은 선하게 하기도 하고 예쁜 것도 보고 꽃도 보고 좋은 음악도 듣고 이게 바로 명과 색이 형성되기 전에
좋게 좋게 형성하기 위해서 만드는 어떤 작용, 이런 어떤 작용을 우리는 태교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오늘도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네요. 할 거는 엄청 많은데 여러분들 그 12연기법이 조금 어렵고 이해하기도 힘들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해 드릴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말씀드려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해드리기로 하고 우리 불자님들 항상 어떤 칭찬과 비방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반석과 같은 삶이 되시길 기원을 드리면서 혹여 궁금하신 점이나 어떤 좋은 말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청주 BBS 불교방송국이나 다음 카페 관음산 자비정사에 남겨주시면 본승이 집필한 책이 한 40여 종류 돼요. 그 중에 한 권을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관음산 자비정사 서일봉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네, 지금까지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이신 일봉 스님과 함께한 경전 공부였습니다.